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준금리가 또 인상되면서 부산도 대출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.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%를 넘을 것으로 보여 금융약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배보모 기자입니다. 금리가 또 올랐는데 어떠십니까? 엄청 올라요. 지금 말이지.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민들 살아가는 거. 은행 장사만 배불리 주는 거지. 서민들 죽을 땡 아닙니까? 질문하기가 무섭게 불만과 걱정이 터져나옵니다. 실제로 체감되는 대출 이자 부담은 불과 몇 달 전보다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월별 한 20만 원대 정도를 냈으면 거의 뭐 30만 원 이상 금액을 4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부담되죠. 금리 인상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몇 번 더 남았다는 전망에 심적인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. 외식 부분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위축되고 내 스스로 이제 좀 안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.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.5%포인트 한꺼번에 올렸습니다. 이른바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는 3%를 찍었습니다.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%, 예금 5%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.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은행들은 곧바로 예금 금리를 0.5%포인트에서 최대 1%포인트씩 올렸습니다. 대출금리는 이번 주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자금조달 비용 지수를 발표하면 자동으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. 고금리 대출 보유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1% 금리 감면 지원,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등 부산은행만의 특화된 금융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. 빚이 적고 현금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는 예금이자가 크게 불어나겠지만 대출이 많은 지역의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MBC 뉴스 배봉호입니다.